목포 이순신 신군 문화축제, 고려 태조의 수군, 조선 태조의 수군.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고하도에 머무르며 전쟁을 준비했던 충무공 이순신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. 목포와 이순신 장군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런 축제까지 열리는 건가요? 수군이 안전하게 주둔하면서 이제 수군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여기 고하도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군을 이끌고 고하도에 진을 설치합니다. 명량해전이 끝난 후에는 한 천여 명 정도 있었는데 고하도에 있으면서 한 2천여 명으로 늘리고요. 13척 내 15척 있었는데 네. 이제 여기서 한 40척을 건조를 합니다. 목포 고하도에서 수군을 확보하며 매일같이 승전을 다짐한 이순신 장군. 1년 후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르며 그토록 원하던 승리를 거둡니다. 이곳에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충무공의 뜨거운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. 이순신에 얽힌 또 다른 전설은 바로 강강술래입니다. 이순신은 왜군에 비해 아군의 수가 부족한 걸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한밤중에 부녀자들을 동원해 빙빙 돌게 하죠. 이를 본 왜군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다는 전설이 전합니다.